제가 한국 마트에서 황태 껍질을 샀거든요. 지금 0.5파운드 227g인데요. 이걸 다 한 생으로 나누고, 이게 콜라겐이 많으니까 여성들 피부에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먹으려고 사봤어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껍질 넘어가고. 그런데 손질은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들하고 다 이렇게 지느러미하고 다 잘라놔갖고. 일단 제가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황태 껍질을 227g인데 그냥 반 정도, 110g 정도 덜어냈거든요. 그냥 콩피가 되게 많아요. 기름이 끓을 동안 양념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간장 2테이블스푼입니다. 2개, 간장 2개, 미림 2개, 그 다음에 멸치 액젓 1개, 마늘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1테이블스푼입니다. 요거는 원당입니다. 원당 반스푼. 반스푼하고 물엿을 반스푼. 그래서 설탕만 내는 거를 한 1개 정도 1테이블스푼으로 했습니다. 물엿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올리고당을 했거든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좋다고 해서 프락토 올리고당을 했습니다. 요거는 진저 1티스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장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파거든요. 파 몇 개, 이래 가는 파 저는 4개 정도 했습니다. 4개 정도 했는데, 이런 거야 많고 적으면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하고 고춧가루가 금방 내놨는데, 고춧가루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춧가루는 제가 이 양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 숟가락은 적은 건데, 여기 반 테이블스푼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3개 정도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많이 짜급지 않고 약간 단맛이 나고 그렇거든요. 일단 넣고, 기름이 이제,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얘들이 호로록 타버립니다. 말려가지고 타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해가지고 기름을 온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기름 온도가 160 정도 되어 가거든요. 160, 170 너무 떠야겠네. 조금 식혀야 되겠어요. 170은 조금 더 맞고, 165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금방 올라갑니다. 이곳은 지금 눈이 와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제가 바깥 일을 못하고요, 이제 요리를 한다든가 재봉 일을 한다든가 집안에서 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 껍질을 이렇게 다 튀겼거든요. 110g 했더니 제법 많네요. 그리고 이 기름은요, 아무래도 생선 껍질이고 하니까 이물질이 밑에 이렇게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생선이니까 기름에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약간은 생선 비린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냄새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하냐면, 그냥 이거 밀가루예요. 밀가루인데 이런 거 버리는 양파 뿌리 부분 있죠. 이런 거랑 위쪽의 부분 이런 거를 해서 양파를 한번 튀겨내 줍니다. 그러면 양파가 이 생선의 비린 냄새 같은 거를 좀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생양파를 하면 생양파에는 물이 있으니까 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죽을 살짝 많이 할 것 없이 이거는 먹을 거 아니고 버릴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튀겨주면 기름이 좀 냄새가 많이 배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보관하는 거 잠시 후에 양념 다 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무쳐 볼게요. 이게 제가 맛을 봤거든요. 맛을 보니까 명태라서 껍질이라서 좀 짭짤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짭짤한 맛이 나지 않아요. 간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양념장에 간장을 하나 한 스푼 더 넣습니다. 저는 이 껍질이 약간 간간할 줄 알았어요. 과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구우면 한 곳만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흩어줍니다. 간장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하네요. 어릴 적에는 엄마가 이거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엄청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와가지고는 해먹고 싶어도 수입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마트에 갔더니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파운드 한 봉지에 거의 한 4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가격이 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잡혀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 언제 나오겠나 싶어서 비싸더라도 한 봉지 샀습니다. 네, 양념이 다 되었는데요. 아우, 양념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바삭바삭할 때 먹으면 좀 맛있죠. 좀 지나면 푸들푸들해지죠. 요거 양념을 반 정도를 혹시 모자랄까봐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조금 더 할게요. 좀 양념이 많아야 맛이 있지 않을까? 양념 맛인데. 깨는 표시가 잘 안 나니까 흰 깨로 우리 남편 건방 저녁 먹었는데 조금 넓게 먹일걸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만들어야지 싶어가지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됐겠네요. 자, 이제 제가 기름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전에는 저는 이제 기름을 한번 써고 나면 한 번만에 다 하니까 이 키친타올 있죠? 키친타올을 이렇게 반을 갈라요. 두 겹이니까. 두 겹을 갈라서 이렇게 놓고 기름을 붓는데 그냥 넣으면 기름이 이게 휴지가 냅킨이 키친타올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한 다음에 기름을 여기에다 붓거든요. 기름도 다 식은가 하면 잘 안 돼요. 좀 따끈따끈한 기름을 해야지 드레인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맑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통이 그래서 제가 이 기름통을 하나 샀어요. 아마존에서 이걸 오도했는데 그때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름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요 기름망을 통과할 때도
그래도 아주 잔잔한 찌꺼기는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앉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키친타올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자른 반을 또 이렇게 저것처럼 한 겹 이렇게 뗍니다. 두 겹을. 이렇게 해놓고, 이 좀 뜨거운 기름이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기름이 깨끗하게 걸러져요. 왜냐하면 망에서도 걸러지는데 망에 아무래도 덜 이렇게 걸러지더라고요. 그런데 키친타올을 두 겹을 하면 또 이렇게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한 겹 정도만 떼서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한 기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되도록 빨리 소비해 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튀겼을 때는 양파를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거 냄새나지 않는 뭐 야채튀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보관합니다. 근데 생선 같은 거는 기름에 혹시나 생선 냄새라든가 잡냄새가 배어 있을까봐 양파로 한번 튀겨줬습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찌꺼기 뭐 최대한으로 걸러져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닦아줄게요. 자, 이제 기름을 한번 볼게요. 기름이 뜨거우니까 금방 드레인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이 차가우면 빨리 뻑뻑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버리면 되겠죠? 버리고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물 먹다가 살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기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봐도 깨끗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름을 다른 뭐 그 요리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다가 맛 한번 보더니 밥을 먹었는데 아우 맛있다고 밥하고 다시 밥을 조금 더 먹겠다고 뒤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답니다. 오늘은 명태껍질 가지고 튀겨서 간장에 한번 무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